안녕하세요. 유인균 발효교실의 이만석입니다. 오늘 날씨가 되게 춥습니다. 사무실도 좀 추워서 저도 목에 목도리를 하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. 저는 아침에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. 그리고 운동 마치고 나면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황태집이 하나 있습니다. 가끔 거기에 들려서 황태탕에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든든하죠. 예, 한 15년 정도 단골입니다. 근데 제가 한 2-3주 전에 그 갔었을 때 이제 거기 할머님이 운영을 하시는데 손맛이 되게 좋습니다. 음식을 좀 맛깔나게 하시는 분인데 할머님한테 이제 저희들 그 유인균을 그 조그맣게 작은 봉지로 담아서 한 열몇 봉지를 드렸습니다. 그리고 요걸 이렇게 나물 무치는데 뭐 김치 담는데 한번 넣어가지고 같이 버무려 와라. 그러면 유인균 발효가 되어가지고 되게 반찬들이 맛이 깊고 깔끔하고 또 이렇게 잘 상하지도 않고 오래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십니다. 그리고 한 2-3주 지나가지고 이제 들려봤습니다. 들려가지고 이제 또 황태탕을 하나 시켜서 먹는데 이제 나온 반찬들이 이제 그 맛이 아닌 거예요. 이 유인균으로 발효한 맛이 아닙니다. 제가 너무 적게 줬나 해가지고 이제 차에 있는 걸 좀 더 주려고 이제 물어봤습니다. 사용해보니까 어떻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용을 안 했다 그럽니다. 그래서 아니 왜 사용을 안 하느냐 이러니까 겁이 나서 사용을 안 했다 그럽니다. 아니 내가 먹고 죽는 걸 준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겁을 내는지 처음에는 이제 그 말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. 그분이 왜 겁을 냈을까? 뭐 특히 유인균으로 뭐 이제 균이라 해서 이게 뭐 대장균이라든지 식중독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먹고 배 아프고 설사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걸 나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겁을 냈을까 해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떠오른 생각이 그겁니다. 그분은 모르기 때문입니다. 유인균 발효가 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용기가 나지 않은 거죠. 제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영덕대게를 옛날에는 못 먹었습니다. 예. 그리고 대게집에 영덕대게집에 가서 먹자 그러면 저는 오징어 삶은 거 시켜가지고 그거 먹고 앉아 있었습니다. 예. 그 정도로 대게라 그러면 특히 깨 뭐 이러면 아주 뭐 제가 이제 뭐 고개도 안 틀 정도로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. 깨장은 더 보기도 싫어했죠. 깨장에 밥 비벼 먹고 나면 저는 밥에다가 김치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그걸 싫어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저희들이 뭐 강해를 이제 전국으로 다니다 보니까 포항구에 보면 강구항이 있습니다. 그 항에 갔더니 온 데 전부 깨집입니다. 그 영덕 대게 그 집이 왜 그래 많은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래서 그 근처에 저희들이 강의를 갔다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밥 먹고 이렇게 오자 이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묵을 게 깨밖에 없는 거예요. 거기는. 그래서 이게 나는 뭐 안 되겠다. 내가 또 오징어 시켜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한 입만 이제 옆에 황쌤이 이제 자꾸 한 입만 먹어보라 그럽니다. 근데 이건 뭐 안 먹는다고 그렇게 빼다가 한 입을 먹었어요. 먹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. 이게 엄청 맛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때 손 완전히 뜯어가지고 뭐 배터지게 이제 먹었죠. 그리고 뭐 그 다음번에 이제 가자고 그러면 뭐 아주 주저와 망설임 없이 가서 또 먹고 하는데 지금은 엄청 잘 먹습니다. 이제 조금 너무 비싸가지고 자주 못 먹어서 그렇지 깨먹자 그러면 저는 망설이지 않습니다. 갑니다. 이제 그것처럼 저는 이제 깨맛을 알한 거예요. 근데 제가 잘 가는 그 황태집 이제 할머니는 유인균 발효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. 발효를 했었을 때 어떻다, 그 맛이 어떻다 하는 걸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. 모르니까
쓰기가 겁이 났던 거예요. 그리고 혹시나 이제 너무 시끄러워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손님들이 이제 자기 반찬의 그 맛과 달라지면 손님들이 혹시 싫어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제 염려,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사용을 안 한 걸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야 이거 알아야 되는구나,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는 많이 이제 하게 되었죠.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유인균 발효외실에 이제 이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인균 발효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고 또 가족들한테도 집에 가서 또 먹게 하고 이런 식으로 주변에 일단은 먹어봐야지 이걸 알겠다. 유인균 발효가 얼마나 좋은 건지 또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실감을 할 거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유인균 발효는 일단 실습이 중요하고 먹어보는 게 중요하고 맛을 봐야지 이게 좋은지 싫은지 여러분들이 알 거라는 거 이걸 오늘 아침에 제가 느낀 겁니다. 감사합니다.